천문대학교 무도경호학과 학생들의 2014년 마무리와 2015년 새해의 시작은 특별했습니다. 바다 건너 중국의 7개의 도시를 돌며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 태권도 공연과 함께 문화연수까지 약 한 달간 중국에서 생활을 하며 머물렀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전공연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공인 태권도 공연을 펼쳤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지 취업의 가능성을 보고 더 나아가 창업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.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태권도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게 됐고,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 그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. 거기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, 그리고 마지막까지 귀국하기 전까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선문대 학교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의 단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여 대상은 전공 연수인 만큼 무도경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1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12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, 내몽고, 심양, 천진을 거쳐 상해까지 총 7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. 공연 전후로는 틈틈이 연습을 하며 빠듯한 일정을 보냈습니다. 무도경호학과 15명의 학생들은 공연과 함께 내몽고 박물관 견학, 다른 사범대학과의 교류 등 많은 문화 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화와 태권도 시장을 알아보는 행사도 함께 있었습니다. 중국에 처음 와서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제 이천석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보는 눈도 많고 되게 스타가 된 기분이었고, 그다음에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고 사인도 많이 받아와서 되게 뿌듯했고 고마웠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선문대 와서 선문대학교 와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한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. 돌아오는 날까지 공연을 소화해내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있는 스스로에게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이혜림 기자였습니다.